여파. 어서와. 응? 와, 20km나 되네? 어? 어? 가는 거 맞아? 아니, 여길 왜? 25km나 되는데? 아니,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한국 오셔서 아직 김치찜 한 번도 안 먹었다고. 여기야? 100년 남은 김치찜 집인데. 어어. 저도 사실 가보진 않았는데, 누가 들어도 인정하는 집이더라고요. 아, 그래? 네. 아, 25km. 김치찜 25kg 맞냐? 아니 근데 이 엄청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부러 참으신 거잖아요. 그것도 맞지. 네, 계속 드시고 싶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어. 그러면 그 100년 정도 되셨으면 그 묵은지가 한 100년 정도씩은 안 된 거겠지? 사람이 많아서 그 묵은지는 또 금방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 네. 지금 오후 3시인데 저희 지금 빈속이잖아요. 어, 맞아. 아니 원래는 오늘 그 차이나타운 한 번도 안 가보셨다 그래서 인천? 네, 거기를 갈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차피 한국 오셔서 중식 좀 드셨잖아요. 그치, 그치. 차이나타운 가서 또 중식은 안 먹을 수 없으니까 한국의 음식 이제 김치찜 좀 흡입하셔야 되지 않나. 또 어차피 건강도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많이 먹어서 건강 버릴 것 같은데. 본점인 거 보니까 체인점이 있나 본데? 아, 이름은 좀 들어본 것 같긴 하다. 어, 이름은 들어본 것 같다. 아, 맞네. 맞아? 네.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오셨나봐. 왜요? 백주캠 하세요? 아니요, 저쪽. 뭔 소리야. 저 보니까 네.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 저쪽에? 어. 아, 막 사진이 막 붙어 있구나. 어. 엠지엠이 베트남에서 그 얘기 했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사람 얼굴 이렇게 보여주고 장사하는 데가 사실 좀 맛집이 많다고. 맞지. 뒤에 얼굴이 있어. 알아, 봤어. 아, 봤어요? 어. 그리고 본인 이름 걸고. 어, 맞아. 자신 있으신 거지. 일단은 나도 지금 메뉴를 처음 봐가지고. 네. 조금 봤는데 찜이랑 찌개랑 같이 시켜서 먹더라고요. 일단 김치찜 두 개 하고요. 예. 달걀말이 하나 하고 떡갈비 하나 하고 밥. 밥 두 개 나와요. 두 개만 더 추가해 주세요. 밥은. 밥은 드시고 리필이니까 나. 아, 그래요? 오, 좋다. 오, 감사합니다. 세 분이에요? 두 명이요. 두 명? 예. 네. 배고프시죠? 한 커플 꺾였어. 배고프네. 너무 너무 오랫동안 배고파서. 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어, 지금 4시야. 점심도 안 먹었는데. 어, 비주얼은 대합격인데? 아, 이게 1인분에 한 덩이인가 보죠, 김치가? 시동 거시는 거예요? 아, 이제 음식 들어간다. 아, 얘기해 주는 거지. 아, 몸에. 속이 알려주는 거구나. 어. 하긴 깜짝 놀랄만 하지. 고기도 엄청 야들야들해 보이는데? 여기 좀 식사 시간 때는 사람 좀 많죠. 네, 아침에는 바빠요. 이 원래 김치찜에 계란말이에 김이 국물, 나머지는 옵션인 거. 네. 잡채도 나 한 잡채. 잡채를 좀 한번 먹어볼까? 맛있네. 오랜만에 보는 맛있는 표정. 어떻게 해서 찬양을 못 먹게 할까 생각했었는데 이미 잡채 공깃밥 하나 가면. 네? 맛있다. 너 김치찜 어떻게 먹는 스타일이야? 잘게 썰어서? 아, 잘게 썰어서 그냥 막 밥이랑 막 비벼서 그냥 막 넣는 스타일. 엄청 물른가 봐. 김치가 풀이 켜가지고. 이 가운데 이거 진짜 손으로 눌러보고 싶을 정도로 통통하네. 찜 맛은 조금 받고. 고기를 안 드셔보셨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아이, 맛있어 고기 이미. 이미 맛있다고요? 딱 좋아. 성공이야. 좋다. 좋아. 맛있다. 맛있어. 한번 쫙 들어보니까 네. 이미 맛있어 고기는. 뭔지 제대로. 와. 와. 고기 먹어요? 네, 가지 먹었어요. 김치랑. 와. 고기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 묵은지랑 딱 먹고 김 하나 먹고 계란말이 먹고. 맞아.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사실 떡갈비 필요 없는데 이제 오래된 식당이니까 전 떡갈비 이런 것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서. 거짓말하지 마. 떡갈비 먹고 싶은데. 제대로 묵은지야. 약간 네. 청량감이 있을 것 같은 묵은지야. 어, 떡갈비 딱 두 개 나오는구나. 이걸 한 세 달을 참았으니 나 바로 지금 막걸리 시키고 싶어. 생각보다 되게 쫀쫀하네. 싹 부서질 줄 알았는데. 떡갈비요? 또. 아, 또. 레스타일은 아니야. 떡갈비야. 이게 세잖아 지금 간이. 네. 얘네만으로 충분히 조화가 좋은데 이 조합이랑 잘 안 맞다. 어? 안에 치즈. 오.
꼬다리는 원래 안 먹는 거죠? 뭔 소리야? 꼬다리 드세요 이거? 다 먹는 거야. 이걸 드신다고요? 이거 엄청 맛있어 꼬다리. 아삭아삭한? 나 이거 먹는 사람 처음 봤어. 내 스타일대로. 이모님 저희 밥 좀 두 대 더 주세요. 김치찜도 하나 더 주세요. 야, 요감성으로 먹어봐 요감성. 아 진짜 가위가 필요 없네. 젓가락 쑥 넣으면 이렇게 잘리네. 그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집에서 가까우면 진짜 자주 왔다. 어 맞아. 네. 가까우면 술 마셨을 것 같아. 원래 김치 이런 종류 먹으면 술이 땡겨. 그런 게 원래 막걸리하고 엄청 잘 어울려요. 지금 잠깐 가만히 꺼졌을 때 순차적으로 내가 이거 이렇게 먹었다? 네. 멈춰지지가 않아. 계속 들어가요? 응. 와. 나 이 묵은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너무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그래서 할 말인데 네. 그 릴리가 한국에 묵은지 지금 얼마 됐지? 한국에 묵은지 지금 얼마 됐지? 회심의 묵은지 개그를 안 받아주네? 그건 조금 아쉽네. 사실 그 요즘 많이 네. 찌개인지 전골인지 찜인지 모르는 그 중간 정도 해서 라면사리를 넣어서 먹잖아. 이건 아예 딱 배서 나오니까. 아, 아니 요즘 계란말이 어디 가서 시키든 거의 10,000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한 10,000원 하겠지 하고 쳐다봤는데 더 싸네. 9,500원? 거의 10,000원? 이모님 밥 좀 하나만 성공해야 돼요. 오랜만에 고기는 좀 남겨야겠는데? 네, 안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밥 좀 더 줘? 아, 예, 예. 밥 더 시키려고. 아. 이모님, 저도 공깃밥 하나 더 주세요. 계란말이 반인가 봐. 갖다 주실 때 조심히 물어봐야 돼. 고기가. 김치찌개는 떨어졌는데 계란말이만 있는 거. 뭐 하나 빠지면 뭔가 좀 애매해. 그 맛이 중간에 그 중간 시켜주는 그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이 살짝 기름진애가 살짝 묵은지 그 살짝 신맛이나 이런 걸 닦아줘야 돼. 맞지 맞지. 형님 네. 이 친구가 물어볼 말이 있다. 혹시 계란말이 절반도 되나요? 절반 안 돼요. 아, 네 알겠어. 하나 주세요. 너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하나씩 딱딱 시키면 되지. 잘 포기해야 돼. 한 공기처럼 보이게. 아, 어? 와. 계란말이 바로 나왔네. 서대문 오시면 여기 또 올 거예요? 못 올 수도 있지. 다른 거 먹어서? 어. 확실한 건 금방 또 생각날 만한 맛이에요. 찜색에 계란말이 두 개, 떡갈비 하나. 아 누가 여러 명이 왔다 간 거예요? 네. 네. 아 깜짝 놀랐네. 그렇죠. 아니 저희가 어떻게 그걸 다 먹어요. 아니 잘못된 줄 알고 지금. 네, 먼저 바쁜 사람들이 먼저 가갖고. 공깃밥 6개 정도밖에 안 먹어서. 여기 쌀.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6개 정도요. 잘 먹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